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김인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었더니 사람들이 다들 원하는 그런 상급 지역들, 뭐 서울 이런 데들은 고민이 없겠는데 약간 좀 뭐 지방, 여기서 뭐 광역시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또 중소도시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민들은 지금은 또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오늘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미! 항상 어려운 질문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방 부동산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상승률을 보면, 투자 가치를 보면 지방 투자에서 재미 보신 분들이 또 훨씬 더 많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부동산을 절대 무시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좀 오해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착각했던 부분인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은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이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 소멸이라 말하는 거는 막 진짜 농어촌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데들이지 지방에서도 거점 도시들이 더 쏠릴 거다. 저는 이 정도로 그렇죠. 보거든요. 거점 도시로 더 쏠릴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주택을 몇 살이 정도 되면 주택을 구매해야 할까요? 빠르면 30대 초반 정도? 그렇죠. 빠르면 30대 초반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59, 또 길게는 40에서 69세 정도거든요. 출생률이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10년 전부터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더 줄어들었는데 아무리 빨라도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지금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 후에 부동산 시장도 지금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그렇게 좀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론을 너무 성급하게 가지고 와버리게 되면 오류가 생기게 돼요. 2007년도인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제 소매를 잡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는 서울이 굉장히 핫하고 지방 부동산은 이제 완전 죽어있던 그래서 지방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에요. 부산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아파트를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서울에 버블 세우는 아파트를 사는 게 당연히 트렌드였고 지방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왜 지방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당연히 서울에다 해야지 라고 했는데 한 2009년도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부산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서울이 침체될 때 그때 지방의 장이 왔었죠. 그렇죠. 서울이 침체를 하는데 부산은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나?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뚜미! 지방 부동산 끝났다라고 하지만 안 끝났고요. 우리 2012년도, 13년도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라든지 창원, 지방은 어땠을까요? 그때 분위기가 그때 장이 왔었어요. 2009년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그 후로 지방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안 떨어졌죠. 그래서 산골 지역이나 뭐 어촌 지역이나 진짜 그런 일부 지역들 빼고 도시 지역들은 안 떨어졌어요. 올라도 두 배, 세 배 정도 다 올랐고요. 단지 타이밍이 좀 다를 뿐이죠. 서울이 먼저 오르면 부산이 다음에 오르고 부산이 오르면 대구, 부산 대구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죠. 지금 인구 얘기는 10년, 15년, 20년 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요. 신도시 같은 걸 개발하게 되면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동하는 이런 상대적인 수요의 흐름은 있어도 절대적인 수요는 타성기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지방 부동산을 누가 사느냐? 이제 그 논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잖아요.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공시가격 1억 이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1억 이하를 찾기에는 뭐 빌라도 어지간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지방 아파트들이 다시 또 핫하게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찾아서 움직이는 풍선 효과의 투자 수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호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서울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의 자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나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투자를 해야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안감 때문에 저는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에 맞춰서 작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투미 부동산과 함께 이렇게 한 그릇씩 나가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투미! 서울 사람들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서울 아니면 다 지방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인구 감소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진짜 인구 소멸되는 데는 진짜 농촌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데들이 그렇단 거지 오히려 중심 지역을 몰린다고 보거든요. 네네. 거점 도시들 그렇게 보면 제가 봤었을 때 광역시들은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봐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인구 30만 이상은 되어야 된다, 20만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뭔가 딱 기준점들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지방도 약간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분들,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다 지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이 훨씬 더 넓고요. 인구도 훨씬 더 많거든요. 광역시와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30만이냐 10만이냐 20만이냐 이렇게 중소도시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광역시들, 뭐 부산, 대구, 뭐 울산, 광주 이런 그 지역의 거점 도시들 있잖아요. 거점 도시들은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거점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100만 이상 정도 되고요. 산업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추고 있고요. 자체 수요로 어느 정도 서울처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자체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들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대학교. 대구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요. 각 지역의 거점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서울의 축소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보다 상승폭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집값이 좀 덜 비쌀 수도 있고 상승 기간이 좀 덜할 수는 있지만 거점 도시들, 광역 도시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도 된다. 이런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계획, 존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도시 지역들, 예를 들어서 인구가 한 30만 이하 되는 도시들은 좀 호흡이 좀 짧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의 이런 풍선 효과들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작년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하면서 정부가 조금 오버페이스를 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까지 막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30만 이하 도시들은요, 이렇게 규제의 폭탄을 탁 맞아버리게 되면 빨리 반등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제 친구가 이제 경북 경산에 살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올랐다고 해요. 6개월 정도 막 오르다 보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분양권 하나 샀는데 규제가 나오면서 그냥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상투자금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상승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7년, 8년까지 이렇게 오르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더 길지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는데 중소도시들은 6개월, 1년 이렇게 오르다가 어떤 변수가 생겨버리게 되면 바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어서 호흡을 짧게 짧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을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유자금 있잖아요. 내가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도 뭐 대출 이자 요즘 1억 원 은행에 넣으면 한 달에 10만 원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에 아파트도 못 사고 나 서울에 집도 있고 또 서울에 아파트 더 투자하려니까 규제가 너무 무섭고 그냥 없는 돈 치고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서 짧은 호흡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고요. 설사 최악의 경우에 물리게 되면 손절매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거나 좀 개선이 되면 그때 빠져나와도 되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호흡을 짧게 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지방도 오히려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시들은 괜찮다. 근데 진짜 인구가 30만도 안 되는 우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럴 수 있지만 문제는 올라간 줄 알고 했더니 호흡이 짧아서 6개월 쫙 올라가다, 1년 쫙 올라가다 또 반전될 수도 있고 올라갈만 하면 또 규제가 나오고 그렇죠. 또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금리가 올라서 겨우 이제 서울 다 오르고 광역시 오르고 우리 오를 차례인데 조금 오르다가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흡을 짧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유의주시하다가 맞습니다. 빠져나올 타이밍도 잘 잡든가 설령 놓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물리지 않도록 그렇죠. 가볍게 네네. 움직여서 우리 김유만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존버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을 자금으로 움직이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래도 오늘 이렇게 투미TV 나오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우리 김재경 소장님과 이렇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투미TV 애청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좋은 이슈 있을 때 한 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과 김인만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